CycleJS입니다. 이름이 얘기하다시피 A Functional and Reactive JavaScript Framework for Predictable Code. 예측 가능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Functional하고 그리고 Reactive한 JS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죠. Func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 사용되던 일반적인 코딩 메커니즘 C 언어가 대표적인 펑셔널 언어이죠. 그리고 리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응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자의 어떤 동작이나 의도에 반응해서 프로그램이 결과값을 내놓는 것을 리액티브 스타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70년대, 80년대의 펑셔널과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리액티브 개념을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던 그런 코딩 방식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것이 RxJS죠. RxJS에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RxJS 공부를 쭉 했었는데 RxJS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학습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learnrxjs.io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여러분 여기도 들어오시면 RxJS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예제들이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다 살펴보고 싶은 생각을 조금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다. 여기 있는 것들이 RxJS 중에서 오퍼레이터, 주요한 오퍼레이터들이죠. 오퍼레이터가 워낙 많아요.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쓰이는 한 50가지 정도가 뽑아놓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0개 정도는 한번 쭉 일람을 할 겁니다. 별도의 그러니까 RxJS 코스가 우리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코스에 연장되는 방식으로 해서 시리즈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해서 쭉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CycleJS는 이 RxJS 방금 봤던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군요. CycleJS는 이게 아니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CycleJS는 RxJS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그 덩어리를 슬림하게 아주 군사를 쫙 뺀 것이 CycleJ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xJS와는 또 기본적인 또 어떤 스타일이 또 굉장히 달라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첫째는 RxJS보다 훨씬 슬림하다는 거. 굉장히 날씬합니다. 그래서 정말 펑션의 수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관이 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CycleJS에서 Stoltz라고 STALTZ죠. 그죠? Stoltz 요거를 검색을 해서 비디오로 보시면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CycleJS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관으로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 CycleJS를 만든 사람 안드레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이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Visualizing Data Flow with CycleJS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The Return of Stream I.O. Stream I.O.의 기환 그리고 뭐예요 이거 왕의 귀환인가? 비슷하네요. 그죠? 요것도 이제 스트림 IO의 귀환이라고 하는 고투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You will learn RxJS at NG Europe. NG Europe은 Angular 프레임워크의 유럽 커뮤니티예요. 그 Angular 프레임워크의 유럽 커뮤니티에 가서 RxJS에 대해서 강연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적진이죠. 그래, Angular랑 다르니까 경쟁이 상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또 몇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Functional Reactive User Interface 등등 있는데 본다고 하신 보게 되면은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비주얼라이징 데이터 플로우, 그죠? 요거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부터 먼저 보시고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을 겸해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스트림 아이오 보시고 그 외에 여기 있는 것들, 특히 이거 RxJS에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RxJS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사실 제가 강의를 올려뒀는데 강의를 올려둔 것도 여기 있는 이 강의를 참조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Hello. 같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 아니에요. 아마 32, 33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 Cycl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OpenChat이라고 있죠? 요거 버튼을 누르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스톨츠라든가 기타 멤버들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잠자는 시간 빼고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저도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와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CycleJS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되고 어떤 형식으로 코딩을 전개해 나가는지는 직접 해보는 것 말고는 뭐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Read the Doc 버튼 누르시고 Getting Started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npm install global 옵션 주고 Create Cycle App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앱입니다. Cycle App을 만드는 앱이에요. 요거 명령어 이 커맨드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create cycle app이라고 하는 커맨드로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앱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TypeScript로 할 것인지 JavaScript로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제 경우에는 TypeScript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요건 일단 빼놓으세요. 요거는 굉장히 설치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도 다 설치되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관점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설치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바로 요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요런 게 만들어져요. 보면은 일단 TypeScript를 지정했으니까 tsconfig.js.json이 만들어질 거고 당연히 그렇죠. 보면은 이제 ES6를 ES5로 바꾸고 그다음에 소스 맵이 어떻고 모듈 레졸루션 노드이고 다음에 allow.js 이런 것들이 쭉쭉 있는데 요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씩 나중에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exclude가 왜 있는 거고 include는 무엇이고 지금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files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옵션들 각각의 의미도 우리가 compile 옵션과 compile on save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sconfig.json은 TypeScript 파일을 JavaScript로 바꿔주는데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식으로 바꿔주고 바꿔줄 때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포함하지 않을지를 지정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JSON은 당연히 이제 npm init 우리 명령을 주게 되면 노드 패키지 매니저가 만들어지면서 이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하나의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구성해주는 것이 패키지 JSON이죠. 그래서 우리 이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데 필요한 디펜던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디펜던시가 있고 데버 디펜던시 이거는 우리가 개발 목적으로만 이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는 뺀다는 말이에요. 이게 디벨로퍼 디펜던시입니다. 사이클 스크립트 2.1.0 있고 다음에 디펜던시가 사이클의 DOM과 RUN 있습니다. DOM과 RUN 이 DOM이 무엇이고 RUN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또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DOM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DOM이에요. 그 HTML DOM입니다. Document Object Model이고 다음에 Run이라고 하는 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Run은 이 DOM을 구동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로드가 있고 타입스크립트 버전은 지금 쓰고 있는 게 2.5.3이고 이 엑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 엑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RxJS에 대응해서 CycleJS가 만들어 놓은 리액티브 한 오퍼레이터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펑션이 몇 개 없어요. 오퍼레이터가 몇 개 안 됩니다. 고작 20개 남짓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죠. RxJS는 그게 한 500개 정도 수준이 될 텐데 그 500개를 한 20개 정도로 줄여놨으니까 굉장히 줄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약하자면 이 CycleDOM과 CycleRun 이 두 가지가 어떤 CycleJS의 코딩 스타일을 규정한다고 해야 되나요? 코딩 스타일을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딩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방법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RxJS를 대응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군대, 그죠? 군대, 그리고 사령부 이렇게 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스크립트는 뭐 스타트 테스트, 빌드, 이젝트 네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용이고 빌드용이고 상품을 만드는 거고 이젝트 각각의 용도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CCA에서 랭귀지와 스트림립에서 타입스크립트 랭귀지고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엑스트림 요거란 말이죠. 위에 있는 엑스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소스 폴드와 퍼블릭 폴드 그리고 노드 모듈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드 모듈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노드 가장 주요한 노드 모듈들이 쭉 다 들어 있고 그 중에서 사이클이 하나 딱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돔이 있고 런이 있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좀 전에 봤던 요 돔과 런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중에 이거 빌드하게 되면 노드 모듈 중에서 아주 일부만 우리가 빌드, 우리가 만드는 상품 속에 포장이 될 거고 나머지는 개발 과정에서만 사용하고 상품으로 나가진 않죠. 그리고 파블릭에서 이제 요거 그림들이 몇 개 있죠. 요거 사이클 로고입니다. 큰 로고, 작은 로고, 그리고 인덱스 HTML. 그죠? 요 인덱스 HTML이 지금 여기 파블릭에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하고 일단 최상위 계층은 요 부분입니다만은 요 파블릭에 있는 인덱스 HTML과 소스에 있는 인덱스 TS가 있죠. 요거 두 개가 서로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같이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이 어디 있나요? 앱 TSX. 자, 앱 TSX가 있고 테스트 TS가 있고 인터페이스 TS. 요 각각이 있는데 요 각각의 파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